자, 유하 반갑습니다. 비지 김피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카페에 신차가 나왔습니다. 슈퍼바이크 스톰 블레이드 V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톰 블레이드 V1이 드디어 나왔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사진이 나왔고요. 옵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차를 획득을 해서 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뽑기 위해서는 상점에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황금 대나무 조각을 까서 여기서 이제 무제한을 또는 기간제를 뽑아야겠죠. 이거 50개는 600캐시고요. 그 다음에 황금 대나무 조각은 50개에 1200캐시. 딱 두 배네요, 두 배. 계정이 지금 마이크 같이 디스코드 하고 있는 저희 코리아팀의 멤버 박상원이 일단 50개 먼저 본인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계정으로 지금 먼저 들어왔고요. 박상훈 씨 기 한번 넣어주세요. 예! 이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황금 대나무 조각 50개 지금부터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바로 일단 첫 번째 돈 끄고 갈게요. 어? 야 그래도 야 캐릭터 무제한 뜨는데? 일단 해보시죠. 무제한 캐릭터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두 개를 깠고요. 자, 풍선도 나오고요. 고글 캐릭터 무제한 풍선. 그러니까 치장템들이 다 뜬다고 봐야 돼요. 밴드 이런 것도 뜨고요. 그래서 50개 안에 사실상 이제 이걸 뽑기는 쉽진 않습니다. 방금 이거 뜬 거 뭐지 이거는? 어? 밴드 같은 거. 아, 펫인데 이거? 풀펫이네. 자, 복숭아 풍선. 야, 플라즈마도 나오네. 플라즈마 100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차 무제한이 잘 안 뜨는데 생각보다. 그러게요. 자, 잡템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자, 그래도 오라 무제한 하나 획득했고요. 근데 형이 왔을 때는 고글 캐릭터, 오라 이런 것들 네. 뜨는 거를 전부 다 무제한으로 많이 뽑으면은 조금 더 이제 스톰 블레이드 구형 뽑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네, 확률 늘겠죠. 자, 윈디치 V1 떴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 그런 줄 알고. 떴다! 100일 뽑았어! 와, 씨발! 예? 뽑았어, 뽑았어! 진짜다. 100일? 100일? 100일, 100일, 100일. 100일 일단 획득. 오, 일단 유튜브. 일단 뽑았어, 일단. 이게 되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또 저한테 지금 제가 워낙 이제 뽑기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스피니, 그 다음에 찰리님 지금 두 명이 또 저한테 뽑아달라고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톰블레이드 V1을 박상훈 계정에서는 100일짜리 하나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계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팬더 공급이 되게 많이 나오네. 썬더버스트 V1 맞나 저거? 네, 썬더버스트 맞습니다. 맞지? 네, 맞아요. 썬더버스트 나왔어! 스피나 뽑았어! 너도 획득이야! 클리어! 100일? 100일? 어, 100일. 일단 100일. 가스핀 계정에도 100일짜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일단은 이제 찰리님 계정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했고요. 그리고 제 계정은 시승해보고 이제 괜찮다 바로 가겠습니다, 제 것도. 자, 캐리 무제한 또 나왔습니다. 캐리 무제한 많이 뽑았어. 아이, 그래도 템... 이거는 아이템 차 떴네. 이게 아이템 차구나. 오씨, 약간 마차 같은데? 귀향 같은 차래요? 자석 빨리면 황자 생기는 이제 그런 차. 탈리님은 이제 아이템을 좋아해서 그런지 스피드 차 안 주고 이제 아이템 차를 신차를 주네요.